곳까지 쭉 이렇게 저희가 답사를 하면서 그분의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저희가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떠나는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은 전부 다 충남 아산이 고향이라고 거기서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. 여기 보이는 이 길이 예전에는 냇가였어요.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안 오면 이제 마르고 해서 건천동이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건천동이고요. 실제로 태어난 곳은 어디냐 하면 요 골목 따라서 맨 끝에 가면 역 있는데 거기가 이제 태어나신대요. 근데 부분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태어났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 전에 허균의 형이 이 동네에 사셨어요.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자기 문집에다가 이 동네에서는 원균도 태어나서 살았고 또 유성룡 대감도 살았고 이순신도 여기서 살았다 이렇게 쓴 데서 이제 저희가 여기가 태어난 곳이고 서울이 고향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분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선조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. 유성룡 대감은요 대한극장 앞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. 살았던 거. 그 다음에 그 이순신 장군은 형제가 세 명인데 희신, 요신, 순신 또 우신 이렇게 남자 형제가 네 명이거든요. 셋째 아들이에요. 근데 두 번째 요신이 유성룡 대감하고 친구예요. 그래서 그 요신 형이 이순신 어린 이순신 손을 잡고 합당을 갔는데 어디 갔냐면 여기 대한극장 옆에 코리아 하우스 있잖아요. 그 코리아 하우스가 이제 남학당이에요. 잠깐만요. 아 여보세요.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. 근데 다들 모르고 그냥 지나가세요.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잘 모르시고 여기 만약에 영국이나 독일 뭐 괴테 생가라든지 뭐 베토벤이라든지 뭐 세익스피어 같으면 대단했을 거예요. 예. 그런데 우리는 예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순신 기념관이라든지 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. 여기서 얼마까지 살았냐 하면 한 10세 정도? 우리 진영이 정도 예, 그 정도 나이에 아산으로 갔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. 아버지 따라간 거예요? 예, 그 어머니 고향이 충남 현충사에 있는데요. 아산이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 고향으로 갔어요. 왜 갔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그 할아버지가 조광조의 난 뭐 이런 거 기묘사화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. 역사에 거기에 조금 연루가 돼가지고 벼슬을 그만두셨어요. 그래서 집안이 약간 기울어가지고 어머니 고향인 그 아산으로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아산에서 그냥 쭉 사시고 거기서 장가가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아산에 또 묻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서울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가는 길도 이 버스가 가는 길도 백이종군 길을 따라서 갑니다. 저희가 예, 예 잡혀 올라왔다가 4월 1일 옥문을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남대문에서부터 우리가 버스 가는 길로 해가지고 쭉 예 천안까지 예 이렇게 가서 또 순천까지 가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셨다는 거, 그 다음에 남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,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문무를 겸비한 그런 장수가 된 거죠. 예. 그리고 유성룡이 자기 친구의 동생이니까 나중에 또 추천도 하고 청거도 하잖아요. 전라 자수사도 또 청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동네에 그 책에 의하면 창녕공주님도 여기서 사셨다.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아마 굉장히 부촌 양반 동네. 그래서 양반이 한 40가구 정도가 이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예.